안녕하세요. 요즘 보니까 쌀이버섯이 어느 산 아무데나 들어가도 다 나온다고 사람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초보자가 아무데나 들어와도 쌀이버섯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아무데나 들어와 봤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쌀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가시죠. 함께 갑시다. 와, 지금 안개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어요. 부지런히 등산로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능선이죠. 지금 보이는 요 능선 오른쪽 면을 쭉 보면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이쪽이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처녀지 아무데나입니다. 아무데나 진짜 쌀이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들어왔는데 진짜 쌀이버섯이 아무데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버섯 사이즈가 크질 않아요. 크질 않고 이제 발생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얘들이 크면 진짜 애들 머리통만하게 크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채취를 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채취해봐야. 이런 건 가만히 내려뒀다가 다음에 어떤 다른 분들이 와서 따가지고 가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요게 그나마 조금 최후 큰 건데, 최후 큰 건데도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지 않습니다. 야, 여기도 지금 쌀이가 보이는데, 야, 이제 발생돼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봐봐. 이 속에, 지금 나뭇잎 속에서 이렇게 균사들 보이시죠? 네. 와, 진짜 많이 녹아. 보내야겠다. 쌀이가 이쪽에도 있네요. 이쪽에도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야, 그죠? 야, 빠글빠글빠글 합니다. 빠글빠글 해요. 또 보세요. 쭉 가면서 쌀이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진짜 빠글빠글 합니다. 보세요. 야, 이렇게 어려워. 아직 어리고, 여기도 어립니다. 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야, 자리는 기가 막혀요. 보니까 와 보니까 아, 여기 아하, 오호호호호호, 여기 누가 다녀가셨네요. 다녀가셨네. 아하, 아무데나 들어왔는데 여기 어느 분 구강짜리인가 봐요. 따갔죠 여기? 예. 따갔고 여기 따갔고 여기 따갔고 여기는 어린 거 애기들은 내비뒀네. 아유, 여기 위에도 있네요. 여기 위에도 있는데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따가셨고, 아이고, 따서 그냥 여서 여기도 있는데 따가셨네. 칼질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갔어요. 보니까 아, 그래, 자리가 좋더라. 어쩐지. 오, 저 위에도 하나 보이네. 요 위에도 하나 보이네요. 요 위에도 요 보이죠. 여기 요 낙엽에 숨어서 잘 안 보이긴 한다. 야, 여기 또 쌀이가 있어요. 야, 얘는 그래도 크기가 좀 커요. 얘는 좀 크고 여기에 조그만 것들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딸만 하겠네요. 따볼게요. 아이고, 어이,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냥 떨어져. 예, 요 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갈 만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멋있어졌어요. 허스키한 게. 아, 이쁘네요. 이거는 깨꼬리 버섯인데 그래도 꽤 크네요. 크요. 좀 늙었다. 늙었습니다. 깨꼬리 버섯. 노란 깨꼬리. 야, 쌀이 보이는데 얘도 어려요. 어립니다. 자, 이제 흰색 쌀이도 보이고 이렇게 녹슨 쌀이도 보입니다. 녹슨 쌀이 보이고 이제 쌀이 버섯들이 보라쌀이 말고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흰색 쌀이. 이야, 얘는 비가 와서 망가질 날이에요. 좀 망가졌네. 조금 망가졌고. 여기도 보시면 보라쌀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어요. 아이고, 얘들은 지금 조그맣고 얘 하나 정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쁩니다. 아주. 그죠? 이쁘죠? 야, 비가 서서히 내리고 있어요. 조금씩 내리고 있고, 얘 나뭇잎 밑에 쌀이가 하나 딱 있습니다. 요, 오늘 제가 다니면서 본 것 중에 최고 큰 거네요. 요 나무 밑에 숨어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금방 떨어지네. 야, 상태 끝내줍니다. 뭐야. 야, 이거는 낙엽이 지금 쌓여가지고. 아이고, 요 밑에도 하나 있는데 다 상했어요. 다 상했고. 아이고, 얘도 지금 상태가 상하기 일보 직전이네요. 아, 크기는 되게 크네. 오, 좋습니다. 야, 얘는 최상품이에요. 상품. 야, 아이고. 아, 좋아요. 진짜 아무데나 들어와도 있네. 사리가 신기하네.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입니다. 야, 이 세 개가 진짜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야, 진짜 이 산에 접시 껄껄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접시 껄껄이가. 와, 야, 진짜 이쪽 산은 뭐 어떻게 된 게 이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이 진짜 많아요. 와, 이 상태도 진짜 좋은데 이게 뭐 유럽에서는 엄청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먹어봐도 그냥 한번쯤 먹어볼만해요. 맛도 괜찮고 식감도 아삭아삭하고 그렇습니다. 이야, 또 있네. 또 있어. 또 있어요. 이 보세요. 우와, 이건 진짜 진짜 뭐 상태가 진짜 완전 A급입니다. A급. 야, 야, 올해 처음으로 이 쌀이 버섯 봤습니다. 야, 진짜 이쁘죠. 이거 색깔이 환상입니다. 환상. 붉은 쌀이.
야, 진짜 색깔 이쁘죠? 진짜 이쁩니다. 와, 보라사리가 하나 또 보이네요. 야, 이상하네. 여기 띄엄띄엄 있어요, 이렇게. 아, 여기도 하나 보이고. 띄엄띄엄 있네. 띄엄띄엄. 저 밑에도 하나 보이네. 여기도 하나 보여요. 이렇게. 애기들 셋. 여러분, 오카데디 오늘 아무산이나 들어와 가지고 쌀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오, 쌀이 있어요. 또 어린 것들 좀 많이 봤고 올해는 쌀이 버섯이 그래도 좀 많이 보여서 산행하는데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까운 산에 한번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산행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